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인터넷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걸어서 5분이면 서현역 그리고 오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분당 용인 판교 방향으로 수월하게 출퇴근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언덕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전망과 숲세권을 함께 누려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현재 총 2개동 분양 중에 있고요. 대지평수는 100평, 실내 사용하시는 면적은 45평으로 3층 구조로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기반시설로는 상하수도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LPG 사용, 그리고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분양하고 있는 두 세대가 인테리어라든지 구조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나오셔서 한꺼번에 둘러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시기 좋은 신현리 전원주택 지금 바로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신현리 전원주택은 진입로가 넓어서 차량 통행이 수월하고요. 벙커형 주차장으로 차량 두 대의 주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번 현장은 쇼파, 커튼, 침대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서 침구 관련 구매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데요. 오셔서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넓은 폭의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는 디딤석이 시공되어 있어서 편하게 진입하실 수 있겠고요. 건물 앞쪽으로는 데크 시공과 함께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넓은 공간 보여드릴게요. 꽤 넓은 모습의 잔디 마당이고요. 총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외관은 스타코와 적색 파벽돌,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현재 보이시는 앞쪽으로 고압선로가 보이는데요. 신현리 전원주택은 산지형에 위치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방에서 바로 나오셔서 바베큐 파티하실 수 있도록 데크 시공이 넓게 되어 있고요. 남는 공간으로는 테이블과 의자 두시고 차 한잔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목 방화문이 설치된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의 모습이고요. 화이트톤의 신발장과 타일 시공이 벽면과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보면 거실과 주방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남서향 배치된 거실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천정으로는 LED 3구 조명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은 깔끔한 모습의 폴리싱 타일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기역자형으로 창호 시공이 되어 있어서 외부의 전망을 마음껏 바라보실 수 있겠고요. 아트월 겸 쇼파 부분으로는 원목 시공된 점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기역자형 가구가 배치된 주방의 모습입니다. 식탁 등이 위치한 곳으로는 4인 식탁 놓으실 수 있는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키 큰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바로 나가실 수 있도록 커다란 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열어두시면 환기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전과 함께 정수기 설치도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1층으로는 방이 위치해 있는데요. 넉넉한 공간의 1층 방입니다. 침대와 수납 가구 두시고 사용하셔도
부족함 없는 공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욕실이고요. 타일 시공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아담하지만 샤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넓이네요. 창고 공간이고요. 사용하시지 않는 물건들 이곳으로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계단을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는 방 2개, 테라스,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곳은 안방이고요. 그레이톤의 실크 벽지로 차분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커튼과 침대에 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안방에서 외부로 나가실 수 있도록 테라스가 바로 위치해 있고요. 탁 트인 전망을 마음껏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공간이 널찍하게 나왔고요. 소파 두시고 책 읽으셔도 좋으실 만한 공간입니다. 안쪽으로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왼편으로는 시스템장이 위치해 있고요. 이불 수납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보시는 곳은 안방 욕실이고요. 편하게 샤워하실 수 있도록 수전과 샤워 파티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데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자녀방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좋고요. 또는 서재방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만한 넓이입니다. 이곳은 각 방마다 욕실이 위치해 있어서 너무나 좋은데요. 욕실 청소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씻으실 때는 사생활 침해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곳은 세탁실이고요.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으로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빨래하시고 나셔서는 외부 테라스로 바로 널어보실 수 있는데요. 안방 테라스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3층으로 이동해 볼게요. 계단 길목으로는 환기창이 있어서 채광과 환기 걱정 없으시겠고요. 3층은 다락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높아서 성인 남성분도 편하게 걸어 다니실 수 있고요. 끝부분으로는 층고가 낮기 때문에 수납장 짜셔서 물건들을 수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매트 깔아두시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중 창호를 열고서 외부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바닥 부분은 깔끔하게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트여있는 모습으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집 잔디마당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현리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네요.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 오포읍 신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진 곳으로 가슴이 시원한 현장이고요. 위치적으로 분당, 판교와 가까워서 도심 생활도 편하게 누려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7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신혼 현장,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